제가 이번에 이야기해 드릴 거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수학과에 다니는 이수민이라고 하고요. 올해 초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죠. 영화의 내용이 이미테이션 게임에 대한 거는 아니고 앨런 튜링에 대한 거였지만 그거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이름 자체에 되게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영화 안에서도 짧게 이미테이션 게임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짧게 영상을 보겠습니다. The Imitation Game. Right, that's what it's about. Would you like to play? Play? It's a game. A test of sorts. For determining whether something is a machine or a human being. I will play. No, there's a judgment subject. Judge asks questions, depending on the subject's answers, determines who he is talking with, what he is talking with, and all you have to do is ask me a question. What did you do during the war? I worked in a radio factory. What did you really do during the war? "형사한테 해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튜링이 형사한테 나는 기계일까요? 사람일까요? 하고 물어보죠. 이 체조 전체가, 영화 전체가 약하게 이미테이션 게임의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미테이션 게임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 발표에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기계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 영상에서 저 말이 나오기 전에 형사가 튜링에게 물어본 질문이에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은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대답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튜링은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제시합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죠? 여기에 사람 ABC가 있어요. 사람 A는 남자, B는 여자입니다. C는 성별이 상관이 없는 그냥 관찰자예요.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C는 칸막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A, B와 질문과 응답을 나눕니다. 이때 C는 질문하는 두 사람을 일단 X와 Y로 구분해 놓습니다. X, Y일 수도 있고 Y, X일 수도 있겠죠. C의 목적은 X, Y가 어느 쪽이 A인지 B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X는 A고 Y는 B다. 혹은 X는 B고 Y는 A다. 라는 명제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죠. 반면에 A의 목적은 C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A는 남자인데 여자로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C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지만 C가 A가 X라고 쳤을 때 X의 머리카락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의 머리는 단발이고 제일 긴 건 20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겠죠. 대부분 거짓말이겠죠? 나를 여자라고 생각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B의 역할은 C의 조력자입니다. C가 정답을 맞추도록 해야 해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게 최선의 작전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A가 아까 나의 머리카락은 단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B는 저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저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여자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은 A도 똑같이 할 수 있으므로 C는 그 말을 안 믿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 셋이서 이 게임을 할 때 C는 때때로는 옳은 판단을 내리고 때로는 틀린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과연 기계가 A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까? 입니다. 기계가 A의 역할을 맡을 때도 C가 때로는 옳은 답을 내놓고 때로는 틀린 답을 내놓을까요? 즉, 기계가 C를 속일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사람이라고 속여야 되겠죠? 아까는 여자라고 속였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C가 있고 사람 참가자 B가 있고 컴퓨터 참가자 A가 있을 때 X는 컴퓨터이고 Y는 사람이다 라는 답을 내리는 게 C의 임무이고 컴퓨터의 임무는 자기 자신을 사람이라고 C가 생각하도록 하는 거고 B의 임무는 아까랑 똑같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바로 튜링 테스트라고도 하는 이미테이션 게임의 내용입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이름이 되게 일리가 있어 보이죠? 한국어로 하면 모방 게임, 흉내 게임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나 아까의 A가 하는 일은 사실은 B를 흉내내는 거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흉내내서 여자가 할 법한 대답을 하고 컴퓨터는 사람을 흉내내서 사람이 할 법한 대답을 하게 되죠. 이 게임은 5분 동안 지속되고 30% 이상의 판단자 C가 컴퓨터가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게 되면 컴퓨터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이미테이션 게임을 통해서 기계는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이런 어려운 질문이 기계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앞서 장에서 우리는 기계를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기계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가로 대체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것에 대한 반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튜링 테스트가 처음 소개된 앨런 튜링의 계산 기계와 지성이라는 논문에서는 총 9가지의 가상 반박과 이에 대한 튜링의 논박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록이 이건데요. 이것 중에 약간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되게 여기서 다루기에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 것도 있어서 이 중에 몇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적 반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이건 일부 종교적 반박에 더 가깝겠죠? 종교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것은 생각은 영혼의 산물이고 신은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주었지만 동물이나 기계에는 주지 않았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에 조예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짧게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튜링은 논문에서 여기서 전제된 묵시적인 인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요. 신이 정말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어서 인간은 다른 생물 혹은 무생물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된 걸까요? 그렇다면 조금 다른 종교를 생각해 봅시다. 이슬람교는 어때요? 이슬람교에서는 오직 남자에게만 영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여자죠? 저는 영혼이 없고 그래서 생각을 못할까요? 생각 못하는 것 같진 않죠? 네, 그래서 저한테 영혼이 있을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기계한테도 영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한테 사람의 영혼이 있다면 기계한테는 기계의 영혼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사실 그냥 이름이 재미있어서 가져왔어요. 모래 머리 파묻기 반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기계가 생각을 한다면 그 귀결이 너무 끔찍하니까 기계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고 바라도록 하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튜링은 인간의 우월성 콤플렉스를 지적해요. 내가 당연히 우월해야 되니까 기계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무서운 거죠. 이 두 개는 사실 그냥 제가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좀 재밌는 수학적 반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증이 불완전성 정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성 정리에 대해서 약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불완전성 정리에 대해서 많이들 익숙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내용이 되게 재미있고 간단하다면 간단하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형식체계가 논리체계가 모순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항상 그 형식체계를 사용해서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있고 따라서 그 딸린 정리로 어떤 형식체계는 항상 모순적이거나 불완전하다고 되는데 이 증명의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체계가 무모순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G라는 명제를 구성할 수 있어요. 이 명제는 이 체계 안에서는 증명 불능이다. 즉, G는 이 체계 안에서 증명 불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G의 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G의 부정은 반대로 G는 이 체계 안에서 증명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G를 증명 가능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G가 증명 가능하다면 증명이 가능하니까 G는 참이겠죠. 그런데 G의 부정의 내용이 G는 이 체계 안에서 증명할 수 있다니까 G의 부정 역시 참이 되죠. G도 참이고 G의 부정도 참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체계가 무모순이라고 가정을 했으므로 참이면서 거짓인 명제는 있을 수 없죠. 따라서 G는 증명할 수 없게 되고 G가 증명 불능이라면 G는 참이 되겠죠. 그래서 참이면서 증명 불능인 문제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발표가 원래 문과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런 명제가 있다는 것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론이 말하는 건 개델의 불안정성 정리에 의하여 기계는 사람과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반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더 얘기를 해보자면 기계가 아예 생각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두 반론처럼 기계가 어느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걸 반박하진 않지만 사람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자세한 논증을 한번 볼까요? 우선 나와 기계가 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기계는 사람이 프로그래밍 한 거니까 어떤 기계에 대해서 그 기계의 규칙들로 이루어진 형식체계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럼 그 기계의 개대 문장 G를 아까 했던 것처럼 구성할 수 있고 이게 참이면서 T 안에서 증명 불가능함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기계는 오직 T 안에서 생각함으로 G를 증명할 수 없고 따라서 참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계가 알지 못함으로 나와 기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계가 다른 기계에 대해서 그 기계의 개델 문장을 구성해서 개델화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는 기계와 다르게 이것을 임의의 기계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기계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학적 반론인데요. 이 논쟁에 대한 반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만 다룰 건데요. 아까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형식체계가 무모순이라고 가정을 했었죠. 여기서 불완전성 정리를 썼고요. 형식체계가 무모순하면 증명 불능인 명제가 존재한다는 건데 형식체계가 무모순하다는 걸 가정을 해야 되는데 형식체계가 무모순하다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기계의 형식체계가 무모순하다는 걸. 그래서 이러한 논증을 써서 기계의 형식체계가 무모순하다는 걸 보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일본에서 막혔어요. 나는 내가 무모순하다는 걸 알았다. 이걸 어떻게 알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해서 반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조금 없어서 그냥 읽고 넘어갈 텐데 이런 반론이 있었어요. 딸기와 크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 딸기와 크림이 꼭 지성의 증거라고는 하기 힘들겠죠? 약간 한국에서만 나고 자란 애가 사람은 반드시 한국어를 해야 되니까 미국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랑 약간 비슷하죠?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거라서 시간이 없어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어 방 논변이 있는데요. 이거는 튜링의 목록엔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유명하기 때문에 한번 다루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논변은 존 설이라는 철학자가 제기한 건데요. 이 실험은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 한 사람을 설정하는 걸로 시작해요. 저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전 중국어를 못해서 지금 이 글자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에 들어갑니다. 그 방에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작성이 된 표가 있어요. 중국어로 된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 방에 들어가서 밖에서 질문이 들어오길 기다려요. 질문이 들어오면 표를 보고 대조를 해서 그 질문에 알맞는 답변을 써서 그걸 밖으로 다시 내보냅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죠. 저 표가 충분히 길고 충분히 완벽하다면. 그런데 저는 중국어를 못하는 그대로잖아요.
이게 바로 중국어 방 논변이에요. 만약에 어떤 기계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해도 그 기계가 반드시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반박으로 한 가지를 살펴보자면, 중국어 방 안에 있는 사람, 나 자체를 기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 중국어 방 전체, 이 인풋과 아웃풋과 리스트와 나 전체를 한 기계로 생각한다면 그 기계 자체한테 그게 중국어를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이때 방 안의 사람은 기계를 이루는 한 가지 요소일 뿐이므로 내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계 전체가, 중국어 방 전체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죠. 튜링은 사람 아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배우는 기계의 출현 가능성을 예견하며 논문을 끝맺었어요. 튜링이 낙관적으로 예견한 미래상처럼 정말로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가 존재할까요? 사실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는 예산원도 이미 나왔어요. 고안은 2001년도에 됐고, 유진 구스트만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은 심판진의 33%를 속이고 65년 만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첫 기계가 되었어요. 그러나 인공지능의 나이를 13살로 설정한 점, 영어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도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설정한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실제 성능은 심심해 정도라는 평이 있어요. 심심해 대단한. 하지만 비록 일부적으로나마 13살 어린이를 모방할 수 있었던 점에서 유진 구스트만을 완전한 실패 사례로 생각하긴 어렵겠죠. 실제로 기계는 배우고 있고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딥러닝은 기계가 배우는 방식의 일종으로 사람의 뇌가 생각하는 방식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딥러닝을 사용하면 컴퓨터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수록 컴퓨터는 점점 똑똑해져요. 이 사진은 컴퓨터가 유튜브에 있는 영상 자료들만을 제공받아서 독자적으로 사람과 고양이라는 것을 구성한 거예요. 기술자들은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고양이인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딥러닝을 통해서 컴퓨터는 문장의 감정도 구별할 수 있고, 개발자가 암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세포가 암이고 어떤 세포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요. 또 딥러닝을 통해서 컴퓨터는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해당하는 글을 써낼 수 있어요. 저게 컴퓨터가 써낸 글이에요. 이 사진을 보고. 이 컴퓨터는 까만 셔츠를 본 적이 있고 사람을 본 적이 있고 또 기타를 본 적이 있지만 저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셔츠를 입고 기타를 치고 있는 건 본 적이 없는데 저런 문장을 만들어낸 거죠. 이미 기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는 저 그래프처럼 곧 사람의 수준에 초월할 컴퓨터를 보면서 아 기계는 멍청해 하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앞서의 다양한 무능력의 논증 기억나시죠? 기계는 딸기와 크림을 즐기지 못하고 사랑에 빠지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기계의 수행 능력이 저희를 능가하게 된다면 정말로 기계가 딸기와 크림을 즐기지 못한다는 게 중요하게 될까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The problem is you're asking a stupid question. I am. Of course machines can't think as people do. Machine is different from a person. It's they think differently. But the problem is you're asking a stupid. 아, 중간에 좀 잘렸네요. 영상이 더 길었는데. 아무튼 사람에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왜 기계에게는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않냐는 내용이었고요. 아마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신 분들은 익숙한 장면일 텐데, 미래학자 레이 커스와일은 2029년에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인공지능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은 점점 똑똑해지고 또 점점 우리와 가까워지고 있죠. 아이폰의 시리와 구글의 맞춤 검색어, 그렇죠? 과연 헐의 아만다나 터미네이터는 실현 가능한 일일까요? 아, 사만다구나.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는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기계와 대화할 수 있을까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기계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아니면 뭐 그냥 기계가 사람하고 구별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이랬다 그냥 테스트하는 거 같은데 네. 만약 그 마지막에 보여줬던 영상처럼 그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면 기계가 꼭 사람처럼 여인을 받지 못해도 기계가 어찌 됐든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것대로 인정해 줘야 되니까 체인 테스트 말고도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 제가 중간에 약간 네. 시간 때문에 스킵한 부분이 있는데 튜닝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인정을 해 행동론적인 입장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튜닝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반드시 그 기계가 생각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의 튜닝 테스트를 인간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인간은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없겠죠. 정확도나 속도 면에서. 하지만 인간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는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네. 아까 수학적 뭐 완전성이 뭐지 그거를 주장 뭐 반박이 됐다고는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의 주장을 그렇게 했던 주장을 제가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은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가 만든 존재는 그 능력을 가진 존재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시간이 오는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그 괴대류 불완전성을 위해서 네. 그 기계가 무모순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네. 무모순, 그 모순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모순이 있으면 괴대 명제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약간 무순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모순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문장이든지 증명할 수가 있으니까 네. 괴대 명제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그럼 이미테이션 게임을 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미테이션 게임은 항상 수행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반박 자체가 불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그 중간 지나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였지? 물리법칙의 특성에 대해서 이재영 씨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